가 조건 보면 정의역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중복조합 느낌인 거고, 4보다 크면 함수값 4보다 큰것 중에 아무거나 가도 돼요라는 의미고, 얘는 왠지 고정되는 느낌이죠. 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나에 대해서 보면 F1이 두개 곱해서 6 되는 경우는 얘가 1이랑 6이랑 이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까? F1이 2랑 4보다 작으면 이거 순서 지켜야 되니까 1, 4랑 1, 4가 순서는 정해지겠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F1이 1이고 F4가 6이면 2랑 3은 어디로 갈까? 1, 6 사이에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4 결정되고 F5랑 F6은 4, 5, 6. 5, 6, 아, 7까지네요. 세 개는, 여기 F5가 가는 것도 두 가지에도 두 가지에도 두 가지죠. 2의 3승. 21이랑 8.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2랑 F3. 2, 3 사이에서, 그 다음에 얘는 F5랑 3, 4, 5, 6, 7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5 바이 3이죠. 그러면 3 곱하기 125.